안녕하세요. 한국기술개발협회 수석전문위원 이권태입니다. 오늘 평생교육원 특별세미나로서 환경마크 인증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신 김은, 정상원, 안현주, 김성현 준비되셨으면 교재 다운받으신 교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봄날인데요. 날이 화창하고 따뜻한 반면에 바람이 좀 불고 또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조금 공기질이 나쁘게 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미세먼지 외에도 우리 공기에는 온실가스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야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라는 것은 적외선 폭발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이죠.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나 수산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황 이런 것 등이 온실가스로 분류가 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기후 변화 협약이랍니다. 거기에는 또 교토 의정서가 있고 또 마라케시 합의문이라든지 더반 플랫폼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93년도 12월에 가입을 해서 94년도부터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발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교토 의정서는 1997년에 협약을 했는데 선진국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이 특색이죠. 그래서 교토 메커니즘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더반 플랫폼은 주요 개도국을 포함한 단일 온실가스 감축 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을 합의하고 카타르 도하에서 교토 의정서를 20년까지 연장 합의합니다. 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바르샤바 메커니즘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 기후 변화에 대한 손실과 피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신기후 체계에 대한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교토 의정서 체제에 대한 실효성이 상실되고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교토정서의 비준을 거부한다든지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2차 공약기간 감축 의무를 포기 선언한다든지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다 배출 개도국의 의무 감축국에서 제외시킨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이제 산업화 이전에 기온 상승률을 1.5도까지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유엔 FCCC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 변화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용을 위한 개도국의 참여가 본격화되고 새로운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이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 국가 기여 방안 INDC에 근거한 목표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환경 마크 제도라는 것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서 제품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의 로고 곧 환경 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 마크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받아서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해서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INDC, 자발적 국가 기업 방안과 비슷한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버텀업 어프로치 방식이라 그래서 상향적으로 접근하는 것인데 INDC의 특성상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색입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요. 목소리가 좀안 좋습니다. 제품의 환경성이라는 것은 제품의 재료와 제품을 제조 소비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환경성이 높은 제품일수록 더 저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환경마크 도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로 개정된 마크인데요. 푸른 나뭇잎 이미지는 그 자체로 친환경 이미지를 대변하며 동그란 형태로 감싸지는 형상은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제품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원형의 이미지는 친환경 제품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로고의 환경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연을 대표하는 그린 컬러만을 간결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로고에 친환경 뭐뭐뭐뭐 이게 여기에는 제품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로고이긴 한데 요즘은 여기다가 탄소 배출량 몇 킬로그램을 저감 뭐 실제로 그몇 그램이냐 몇 킬로그램이냐 이렇게 실제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환경 마크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어떤 제품 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으며 기업은 환경 마크 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 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마크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 환경표지 인증에 근거해서 국가, 곧 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입니다. 1992년 4월 첫 출범해서 제품 전 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 서비스 포함해서 선별하여 환경 마크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환경 마크 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서비스 가운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전 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그 배경을 좀더 알아보기로 하죠. 환경 라벨링
의 필요성과 해외 동향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네요. 환경 또는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저감, 최소화하거나 어떠한 해로움이 없이 조화를 이루도록 환경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면은 친환경 정의에 따라 환경 및 사용자가 쉽게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제품이다. 그리고 치유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다. 뭐 이런 기본 철학 하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친환경성에 대한 이슈화를 위한 밑바탕이 되는 말씀이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SCP를 위한 제품 중심의 관리 중요성이다라고 해서 지구 경제는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성이 중요한 개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원 집약적 소비 및 생산 패턴에 기초해 왔습니다. 그 세계는 환경, 기후, 식량, 물, 재정 및 경제를 포함한 왕성한 활동 및 자원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호 연결된 지구적 위기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환경 정책에서 왜 제품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 네, 여태까지는 환경 정책이 조명받지 못했던 제품에 대해서 왜 중심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품이 총량적으로 증가 중에 있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또 증가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탄생하며 제품이 전 세계로 교역화되고 있고 제품이 점점 또 다변화되고 복잡화되고 있고 제품이 완벽하게 설계될 수 있으나 부적절한 사용과 폐기는 상당한 환경 영향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그 제품 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개입이 됐다는 것. 뭐 이런 등등이 원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SCP 지속 가능 소비 생산 구현 강력한 시장 도구로서의 환경 라벨링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과 우수한 제품,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에 표시하고 문구나 도안 등을 부착하는 것을 라벨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경 라벨링은 환경 표지, 환경 마크, 친환경 제품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환경 라벨링의 기원은 1970년대부터 환경 보호 관심 증대 및 친환경 소비 문화의 태동이 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 80년대에는 선도 기업의 제품의 환경 마케팅화가 시작이 되었고, 90년대에는 정부 차원의 인증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제기구의 환경 라벨링 정의 규정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대에 가서 제품 환경 규제 강화 및 환경 라벨링 역할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서는 지속 가능 소비 생산 SCPE가 이슈화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전 과정 제품 책임주의를 표방함에 따라서 산업계에는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제품 전 과정에 걸친 환경량 관리에 분한 노력과 함께 환경 마크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세계에서 널리 쓰이는 환경 라벨링의 유형을 보면 국제 환경 라벨링 네트워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연합, 독일, 북유럽, 일본 등전 세계 47개 국가가
지금 시행국가로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에코 텍스 100 인증, 요거는 섬유 제품에 대한 국제적 환경 인증 라벨이고요. SCS, 미국 비영리 인증 전문 기업으로서 환경 산림 인증, 식품 등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미국 환경보호청 EPA 주관의 에너지 저감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고요. TCO 프로그램, 스웨덴의 IT 제품에 대한 환경 라벨링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EPEAT, 전기 전자 제품 환경성 평가 툴으로서 시정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바이어 퍼포드, 미국 농림부 주관의 유기성 원료 사용 제품 인증 프로그램이고요. 또 MI, 요거는 건축자재 방출량 분류를 위한 것이고, GEV EMI 코드, 이건 실내 바닥재용 페인트 방출량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DFE 프로그램, 미국 환경보호청 주관의 가정용 및 산업용 화학 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저감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워터센스 라벨, 이거는 미국의 환경보호청 주관의 물 사용 제품 저감 프로그램입니다. 그린가드 인증 프로그램,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그린가드 환경위원회 GEI 주관의 실내 공기질 관련 제품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NSF 마크, 미국 비영리 기피 기업인 퍼블릭 헬스 앤드 세이프티 컴퍼니의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 라벨링, 네, EU 주간의 가정용 가전 제품의 최소 에너지 소비 라벨 부착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참 여러 가지 부분에 환경 라벨링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좀더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미국 환경보호청 주관의 물 사용 제품 저감 프로그램. 네.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소변기에는 물을 얼마나 사용을 해야 될까요? 보통 40리터의 물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40리터 이내에 사용을 하게 되면 환경 마크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변기는 60리터의 물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해진 물의 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고 센서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는 환경 제품이 되는 것이죠. 네. ISO 규정에 따른 환경마크 유형이 있는데 ISO 14024, 14021, 14025의 세 가지 타입입니다. 요세 가지 타입인데 요 가운데 거는 제조자 책임에 따른 라벨으로서 인증 부분이 아니라 자기 선언하는 부분이고, 타입 1과 타입 3은 제3자에 의한 공인기관 검증을 거쳐서 인증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입 1은 최종 소비자 및 산업 소비자 대상으로 하나 이상의 환경 측면 이슈를 가지고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공구매와 관련이 있어서 매우 높은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25는 교역 및 산업 소비자, 최종 소비자가 이제 대상이고, 제품 환경영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술 제품, 정 과정에 걸친 모든 제품의 서비스에 적합하고, 연구 실무자 책임으로 평가되는 그러한 제3자 공인 인증안의 검증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경 사용량을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인데,
네, 여기 좀 그림이 나오네요. 네. 환경 라벨링의 기능입니다. 환경 분야인 인검증은 공정 설비 제품의 환경적 기술적 우수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환경 기술 적용 공정 설비 제품의 공공 인식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 대소비자, 대정부로서 여러 가지 환경성 및 기술 수준을 자발적으로 개선하기 한다든지, 또 공정설비 제품의 환경적 기술적 우수성을 담보한다든지, 또 인검증 제도 활성화를 통해 환경 정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한다든지, 또 기술 경쟁력 확보 측면에 있어서는 환경 기술,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공정설비 제품의 환경적 기술적 경쟁력 확보를 국내외 입증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표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요 고객이 기업이죠. 일반 기업으로서, 제조업으로서 1, 2차 산업, 서비스업으로서 3차 산업, 또 환경산업체는 환경시설, 처리, 예방, 보건을 담당하는 환경시설업이고, 환경보전관리를 위한 시설, 재료, 서비스 제공업이 이제 소비자에게, 일반 소비자나 공공 소비자나 기업 소비자에게 공정 설비 제품의 환경적 기술적 우수성 정보를 제공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 속에는 이제 친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적인 면에서의 우수성을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복잡하니까. 그래서, 환경 라벨링의 기능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 기업과 환경 산업체가 있고,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녹색 제품, 친환경 제품의 소비 생산 촉진하고 친환경 제품의 생산을 유인해서 하기 위하여 환경 마크나 탄소 라벨링, 환경 성적 표시 등을 이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국제 환경 라벨링 국제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 파란 색깔로 돼 있는 부분, 네, 지금 그리고 많이 시행돼 있고 그렇지 않은 색깔로 돼 있는 데는 이렇게 잘 시행하지 않는 곳입니다. 국제 표준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로고의 샘플입니다. 이게 환경부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되어 있고, 제2유형은 환경 마크 표지로서 로고 및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고, 대상이 일반 소비자나 대량 구매자가 주로 활용 대상이고, 범위는 제품의 정 과정과 다중속성에 대해서 검증이 되겠고요. 제3자 인증을 거쳐서 제품 정 과정에서의 환경성 우수 제품을 선별하여 인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ISO 14024이고, 제3유형은 환경 탄소 성적 표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개 방법은 데이터 시트나 그래프 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주요 활용 대상은 산업계 구매자나 일반 소비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품 전 과정에 대해서 범위가 되겠고, 인증은 제3자 인증이 되겠고, 제품 전 과정에 걸친 정량적 환경 정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탄소 배출량 몇 킬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2용은 자체 선언 환경성 주장으로서 문구나 심벌, 이렇게로 공개하게 되어 있고, 대상은 일반 소비자, 특정 효과, 또 단일 속성, 다중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주장에 자기 선언이라고 할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인증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기만적으로 환경성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성적 표지, 제품의 원료 획득부터 생산, 유통, 소비 및 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정보, 곧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해서 표시하는 것을 환경 성적 표지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 제3유형에서 나왔던 거죠. 그리고 2016년에 환경 성적 표지 제도와 탄소 성적 표지 제도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성적에 대한 것을 탄소로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2017년에는 물 발자국 시범 인증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라벨링과 관련하여 지속 가능 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에코 디자인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 생산과 녹색 구매 등을 통한 지속 가능 소비를 연결해주는 핵심 정책 수단이 환경 탄소 라벨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 성적 표지 제도라는 것은 원료 채취, 생산,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제품 전 과정에 걸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여기 보면은 이제 CO2라고 돼 있어서 여기 잘안 보입니다. 000g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품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은 몇 그램인지를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근데 탄소 배출량 1단계 인증, 2단계 인증이 있는데, 1단계 인증은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고, 예, 나눠집니다. 그다음에 2단계 인증으로서 저탄소 제품 2단계 인증으로서 탄소 배출량 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이 동종 제품보다 평균 배출량이 적은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탄소 배출량 기준은 탄소 배출량 인증 동종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기초로 설정을 하는데, 탄소 감축량 기준은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연 4.24%를 기초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종 제품의 평균 배출량보다 적은 제품은 어떤 것일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생산 공정에서 거기 들어가는 부품으로서 만든 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생수병의 뚜껑을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뚜껑은 깊이가 깊은 반면 배출량이 적은 제품은 이렇게 얇게 돼서 나온 제품이 있죠. 그런 제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라벨에 이제 성적 표지가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여기에 좀 크게 나와 있네요. 지금 제3유형으로서 ISO 14025 지금 요 로고에 보시면 CO2라고 돼 있고 요 밑에 000g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도 요 카본이 459g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탄소 성적 표지, 국내 탄소 성적 표지 이런 비교가 되네요. 여기 보면 환경 성적 표지에 자원 소모, 지구 온난화, 오존층의 영양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화 산화물 생성 등 6가지 환경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죠. 여기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환경 라벨링이 이제 공공 시장 참여 인센티브가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있나 보겠습니다. 조달청 물품 구매 입찰 접견 심사 시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거 매력이 있네요. 정부 시행 운영 제도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녹색 기업 지정 제도나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가 바로 이런 것이고요. 지자체 물품 구매 기준, 공사 시방서 등의 우선 구매 반영을 하고 조달청 우수 제품 등록 지원을 하도록 돼 있네요. 네. 제일 매력 있는 것은 공공기관 의무 구매 대상이다.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이렇게 나와 있다네요. 민간 시장 참여 인센티브로서 산업계 녹색 구매 자발적 협약 통한 기업의 녹색 구매 촉진 대상이다. 그린카드와 연계하여 인증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곧 에코머니 포인트를 제공한다는군요. 환경마크 인증 기준은 환경성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1타, 제첫 번째 타입 14024. 그래서 이제 환경성이라면은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서 다중 속성의 환경성이 우수하도록 기준을 설정한 거고, 또 여기서 말하는 다중 속성이라면 재생 불가능한 자원 에너지를 소비하고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고 또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하고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수계 오염물질 배출하고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폐기물을 발생하거나 인체 유해물질 사용 배출하는 것, 또 생태계 유해물질 사용 배출하는 것, 이런 것 등을 환경성 중에서 다중속성이라고 한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런 것 등이 동일 제품에 비해서 우수한 것, 상위 20, 30% 수준에 있는 것들을 마크 인증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 저기 나와 있을 텐데. 네. 여기 이제 환경 인증 대상 제품입니다. 동일 정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 마크 인증 기준이 고시된 제품 서비스에 한하여 환경 마크 인증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상 제품은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 건설용 자재, 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 가구,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 장비, 복합 용도 및 기타 서비스 등 환경 표지제 대상 제품 및 인증 기준은 고시 별표 1과 별표 2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수 재활용 인증이라고 해서 GR 인증이 있습니다. 폐재 재활용률이 높은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 또 고효율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에너지 절약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주는 것입니다. 전 제품 참 과정을 고려해서 환경성과 평가 요소, 환경성 평가 요소와 평가 기준 항목, 요구 수준 기준치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전 과정에 고려해서 이게 우수 제품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아, 제가 감기가 걸린데 물을 안 갖고 돌아왔네. 이제 공통 인증 기준을 보면, 환경 규제 기준 준수를 하는데, 제품 제조 과정 또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 화학 물질 등 환경 오염 물질의 적정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환경 관련 법규 및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기간 동안 환경 규제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게 공통 인증 기준에 나와 있는 환경 규제 기준입니다. 다만 환경 규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위반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 내용에 대한 개선 대책 및 다음 항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장에게 제출하고 실천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소비자 정보 표시 준수. 제품 표면에 원칙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품 포장, 제품 안내서, 사용 설명 등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 부분에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을 준수하면 되겠고,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법 제16조 10에 따른 분양 표시 광고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인증 제외 대상 제품이 있습니다. 인증 제외 대상 제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또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이런 것들은 신청을 해도 인증이 되지 않고요. 법적 근거로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 환경표지 인증, 또 환경부 고시, 환경표지 인증 심사 신청 수수료 및 사용료, 또 환경부 고시,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인증을 위한 총괄 기관과 운영 기관인데, 총괄 기관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이고요. 운영 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평가 전략실, 인증일실, 친환경제품관리실 등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마크 제도에 관련된 법규의 재개정 등 제도 전반의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 기준을 고시하고 공정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 파악 및 공고, 기타 환경 마크 제도와 관련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 마크 대상 제품에 대한 선정 및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 재개정, 또 환경 마크 인증 및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감기로 인해 가지고 참 목소리도 안 좋은 데다가 자꾸 입이 달라붙어서 좀 지장이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니까 차량 에어컨을 좀 손본다고 거기다가 이제 최고 높은 바람 세기로다가 이제 에어컨을 틀어놓고 소독제도 좀 뿌리고 그랬는데 그만큼 미세먼지 때문인지 하여튼 목이 칼칼해지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감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환절기에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표지 대상 제품 선정 타당성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성은 동일 제품 군내에 환경적으로 우월한 제품이 다른 제품과 차별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항목, 해당 평가 요소에 대해서 시장에서 차별화가 가능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표지 대상 제품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 1년 정도에 걸린다네요. 물론 새로운 제품을 제출했을 때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대상 제품에 대한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가 열리고 대상 제품별 기준 인증 기준을 안을 마련을 해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대상 제품 기준안을 검토하고 고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기술원장에게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제안자에게 통보를 하는 이러한 인증기준 설정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계량 측정 가능성, 한국산업규격, KS 등 국내외 공인규격이 존재하여 재현성 있는 시험 결과를 확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항목을 하게 되겠고, 접근 가능성,
모든 잠재적 신청자에게 개방된 인증기준 설정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평가 항목 모든 신청자가 평가율수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환경 표지 타당 제품에 대한 선정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 기준에 대한 개발 세부 사항으로서는 기준 개념 품목들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해 관계자, 제조업체 등이 인증 기준 개정을 요청한 품목, 인증 기준 정기 검토 대상 품목 중에서 개정이 요구되는 품목, 시간이 지나면 기준이 달라지게 돼 있어서 정기적으로 대상 품목을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검토 주기는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7조, 이거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후매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증기준 국제표준화사업과 연관하여 국제 공통 기준 반영이 요구되는 품목, 내부 검토 사항 중 개정이 요구되는 품목, 이런 등이 인증기준 개정 품목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증기준 폐기 절차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제품 중에서 시장에서 환경 개선 효과 및 변별력을 상실한 제품군에 대하여 기준위원회를 통하여 폐지 대상 제품 최종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정 3년 경과 제품 중에서 인증 현황이 없거나 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추가적 환경 개선 효과가 없는 제품, 개발 취지를 달성한 제품, 이런 것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인증기준 폐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은 법제도 연계 중점 고려 부분에서 절수형 수도꼭 시 EL221번입니다. 이게 제품마다 EL 기준이 있는데 절수형 수도꼭지는 EL221에 해당됩니다. 또 EL223 절수형 양변기, 수도법 절수 기준 연계 설정을 해서 수도법 관련 조항. 옛날에 주공 아파트에서 쓰던 그런 절수형 양변기가 생각이 나는군요. 시판 수중 평가 중심으로 보면 EL309번의 화장 비누, 갈라짐이나 벗겨짐 기준을 설정을 했는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EL611 윤활유, 분사 방식의 방청 윤활유의 VOC 함량 설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환경 인체 저해성 고려 중심에서 EL246 실내용 바닥 장식재, 우리 이제 합성수지 바닥재의 프탈레이트 함량에 대해서 위생 고려를 하고, EL610 제설재 생태 독성으로서 물벼룩 급성 독성 시험의 독성값 등 이런 것이 이제 개정 사례입니다. 개요 및 추진 배정의 개정 추진 배경은 국가 표준기본법 제7조에 의해서 국가 표준 기본 계획 및 환경부 시행 계획 수립에 따라 환경 분야 표준화, 표준의 제정 및 시행, 활성 및 국제적 요구 수준에 따른 기술 분야 대응을 위해 제품 인증 제도의 근간이 되는 제품 환경성 시험 방법의 확대 추진, 환경 마크 인증 기준에 적용 가능한 시험 방법이면서도 국제 표준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제품 환경 관련 시험 검사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품 환경성 시험 방법 표준을 마련해 국가 표준으로 개발 관리 케이스의 경우 표준화의 범위에도 친환경 환경 친화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과 성능에 대한 표준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품질과 성능에 대한 표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은 대기, 수질, 폐기, 토양 등의 분야에 대한 매체별 관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시험 기준에 따른 시험 검사 결과는 주로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제의 근거로 사용이 됩니다. 네, 지금 인증 업무 절차가 지금 나와 있죠. 맨 왼쪽에 거는 인증 기준 재개정 신청 분야고, 가운데 거는 인증 신청하는 방식이고, 세 번째 거는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절차입니다. 인증 기준 재개정 신청은 신청인 업체가 제안서를 재개정 신청을 하게 되면 제안서를 접수를 해서 기초 자료를 접수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 제품 선정위원회, 인증 기준 설정위원회를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위원회 결과를 통보를 하고 대상 제품 선정 결과, 기준안 제정 결과, 기준안 개정 결과 등을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에 이렇게 보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인증기준 재개정안을 확정을 환경부에서 하게 되면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을 고시하고, 또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환경부에 요청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제품의 경우에 이제 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 검토, 현장 검증을 통해서 시험 분석, 여기 필요한 부분은 시험 분석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환경표지 사용 약정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은 서류 검토나 현장 검증의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데, 시험 분석을 의뢰해야 될 제품에 대해서는 시험 분석 방법이나 그 시간에 걸리는 정도에 따라서 많이 걸리고 조금 걸리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사후관리. 인증받은 업체가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제 사후관리 안내를 하게 되면 사후관리에 대한 사전 예고를 통해서 자체 품질 관리 내역서를 요청을 하고,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해서 또 시험 분석 의뢰해야 될 부분은 의뢰를 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 심사에 비해서 사후관리 쪽은 이게 좀 간편하게 끝나는 반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또 똑같은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 라벨링의 개요를 다시 한번 보죠. 할 만한 것이 무엇이나. 네, 인류형에 있어서 비용과 수수료 부분이 있네요. 수수료는 신청검사 또는 관리실을 포함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표지의 수요 및 수요와 유지를 위한 비용과 수수료는 모든 프로그램의 비용에 기초해야 하고, 접근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게 유지되도록, 또 모든 수수료는 신청자 비인증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것. 일반적인 사항이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인 사항이 필요할 텐데. 이해관계자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네요. 환경마크 기관은 반드시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축제하는 공식적인 협의 기구를 갖출 것.
그래서 제품군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 조사를 수행을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잠재적 제품군과 시장 특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이 될 것. 연구 목적은 제품군 설정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다음을 표. 가능한 제품군의 초기 선정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시장 조사, 예를 들어서 성질이나 크기나 수요, 시장 공급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국내 제조업자 등, 또 제품 환경의 영향, 제품 환경 영향, 환경 개선 잠재성과 필요성, 동등한 사용을 통 고려한 제품군의 적용 범위, 제품 기능 특성을 포함한 사용 적합성, 데이터 이용 가능성, 현재 현행 국가 및 국제 법령과 협약, 제품군 제안으로서 가능성과가 알려되면 환경 마크기관은 제품군이 시장의 수용을 가장 잘 획득할 것인지를 확실히 아는 지점에 있을 것이고, 또 가능성 연구 결과 고려 사항 내용이 제도에 대해 제품군의 제안에 이르도록 요약하고, 이에 관계자는 제품 제안을 준비할 것이고, 이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 라벨링 인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보증하는 것으로서, 각종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규칙 규제 인증은 표준을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6년 현재 법정 의무 69개 항목, 법정 임의 규제 92개 등으로 해서 166개 인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별 법규는 이제 요거는 환기환산법이라는 거는 이건 잘 모르겠네요. 산업표준화법은 이제 케이스 마크 제도 품질소송에 대한 것이고, 환기환산법은 환경마크 인증제도 환경숙성에 대한 것으로서 이두 개가 다 만족이 돼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 부분에서는 시험 검사 등 제품 규격, 제품의 시험 방법 규격 등을 통해서 제품 규격은 참조 표준이고, 시험 방법 규격은 측정 표준과 참조 표준이 같이 적용이 되는군요. 그래서 인증이라는 개념은 적합성 평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또는 기관 등에 대한 규정된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활동을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검사, 제품 인증, 경영 시스템 인증, 자격 인증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인정이라는 것은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 기관이 적격한지를 공식으로 실증하는 것입니다. 실증하는 제3자 증명활동인데, 인증에는 인증기관이 있죠. 인정에는 인정기관이 있어요. 인정기관은 인증기관의 상위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성 평가의 체계 기본 구조를 보시게 되면, 시험, 교정, 검사, 인증, 인정이 적합성 평가이고, 국가 표준, 지역 표준, 국제 표준, 기술 규정이 표준 개발이고, 그리고 과학적 계량, 법적 계량이 계량에 이세 가지가 기초가 돼서 적합성 평가의 체계의 3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제도의 분류방식과 해당 인증제도의 예를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이 제품 인증이고 어떤 것이 기술 인증인지,
보시게 되면, 네. 정수기 물 마크나 그런 것들은 이제 품질에 속하는 것이고, 제작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 측정기기 등 환경에 속하는 것으로서 환경 표지나 환경 성적 표지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런 얘기고, 품질에 대해서는 KS 마크, 우수 재활용 제품, 또 부품 소재 신뢰성 인증, 중소기업 우수 제품 등이 이렇게 품질에 관한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법적 인증은 이런 것이 있고, 민간 인증으로서는 Q마크, 네, 3개 공인시험기관 하고 있죠. 또 으뜸상품 인증 뭐 이런 것 등이 있고, 네, HB마크, 공기청정협회, 또 로하스 마크, 표준협회 이런 등등의 민간 인증이 있습니다. 법정 인증 중에는 품질에 시스템 부분에는 ISO 9001, 또 환경 부분에는 ISO 14001, 또 보건위생에는 HACCP, HCCP 마크가 있습니다. 민간 인증에는 OSAS 18001, ISO 22001 등 민간 인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적합성 평가 활동, 제1자 적합성 평가 활동으로서는 적합성 평가 대상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조직에 의해서 수행되는 적합성 평가 활동이 있고, 제2자 적합성 평가 활동에서 적합성 평가 대상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 또는 이해관계자 있는 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적합성 평가 활동을 2자 적합성 평가 활동이라고 하고, 제3자 적합성 평가 활동은 적합성 평가 대상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조직 및이 대상과 사용자로서의 이해관계가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조직과 독립적인 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적합성 평가 활동을 제3자 적합성 평가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에 있어서 시험, 검사, 심사, 검토, 승인, 사후 관리, 정지, 취소, 이의제기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험은 이제 절차에 따라서 적합성 평가 대상의 하나 이상을 특성을 결정하는 것이 시험이시고, 검사는 제품 설계,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설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특성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거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일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또 심사는 기록 사실에 대한 진술 또는 이따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하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문서화된 프로세스. 심사는 경영 시스템에 적용되는 반면 평가는 적합성 평가 기준과 함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의 검토는 적합성 평가 대상에 규정된 요구 사항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선정 및 결정 활동의 적정성, 충분성 및 효과성과 그러한 활동의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 검토이다. 승인은 명시된 목적 또는 조건하에 제품 또는 프로세스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하거나 사용 가능토록 하는 허가이다. 사후 관리는 적합성 표명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로서 체계적으로 반복되는 적합성 평가 활동이다. 정지는 규정된 증명의 범위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적합성 표명의 일시적 무효이다. 취소는 적합성 표명의 철회이다. 이의제기는 적합성 평가 대상을 제공하는 자가 적합성 평가 기관 또는 인정기관에게 적합성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재고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런 등등의 용어 정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ISO 17065에는 제품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 규격은 제3자 제품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갖춰야 될 능력과 실뢰성을 인정하기 위한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이라는 용어는 제품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하며, 제품이라는 용어는 제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광의 의미를 사용하고, 규격이라는 용어는 시방서와 및 기술 기준과 같은 다른 규범적 문서를 포함한 것을 언급하는 데 사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인증기관에는 일반 규정과 조직 운영 외주 계약, 품질 시스템 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를 위한 조건과 절차, 내부 심사 및 경영 검토, 문서와 기록 기밀 유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증기관의 인원, 그리고 인증 요구사항의 변경, 이의제기 불만 분쟁, 이 인증 신청, 평가 준비, 평가 보고서, 인증의 결정, 사후 관리, 라이센스 인증서 및 적합성 마크의 사용, 공급자에 대한 불만사항, 이런 것으로 인증 평가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증을 위한 시험 검사 체계 현황을 국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라스는 한국의 인증 위한 시험 검사 기관이고, 자 있고 중국엔 CNAS가 있고, 또 미주 쪽에는 IAAC가 있고, 유럽 쪽에는 EA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인증을 위한 국내외 환경 분야의 시험 검사 체계 현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직영부,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이죠. 그 산하에 이제 기술표준원이 있고, 그 기술표준원 산하에 코라스 한국시험인증기구가 있고, 카스 한국인증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산하에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메디카 시험기관, 교육기관,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직계로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있고, 한국인정원이 있고, 한국표준협회가 있고, 한국정보통신협회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국내 환경 분야에 대한 시험 검사 체계 및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인증을 위한 시험 검사이 상당히 중요한데, 적합성 평가 체계에서 인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검사 기관에서 지금 이런 체계적으로 이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환경 라벨링 인증 제도에 환경 마크 제도를 소개를 하면, 환경 마크 제도, 환경 표지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 전 과정에 종합적 환경성뿐 아니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을 평가하여 환경 표지를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법정 구금으로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 그다음에 환경 표지 인증 제품은 2005년 7월부터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환경맞고 인증 운영체계는 환경부에서는 관련 법 규제 개정 운영 제도를 총괄하고 있고, KT 대상 제품 선정 및 인증 기준 개발, 환경 인증 평가단 운영을 하고 있고, 인증 제품 사후 관리, 인증 제품 보급 확산, 친환경 생활단 등에서 이런 걸 하고 있고, 시험 검사 기관 중에서는 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 제품의 시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한국환경기술시험원에서는 이제 인증일실, 인증평가 전략실, 또 친환경 제품 관리실 이런 데서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맞고 인증제도에는 관련된 법 조항문입니다. 친환경 인증 검증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연구 개발 사업화 산업화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환경적인 요인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자발적으로 인증을 통해서 소비자를 위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제조업 관련자들의 할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환경 신기술 인증이나 환경 신기술 검증이나 녹색 인증이나 환경 산업 창업 보이기나 환경 성적 표지 인증이나 환경 마크 인증이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녹색 경제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 환경, 사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지속 가능 발전 모형으로서 92년도에 환경적 지속 가능성, 또 2002년에 사회적 지속 가능성, 2012년도에 사회적 폭력을 고려한 녹색 경제를 강조하게 되었고, 2015년 파리 협정 채택과 함께 저탄소 경제 패러다임에 주목하여 지속 가능 발전 모형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 녹색 경제, 그린 이코노미 개념은 지속 가능 발전을 목표로 환경 질의 개선과 사회적 포용력 향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경제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환경의 질이라는 것은 온실가스 및 이제 환경 오염물질을 감축하고, 두 번째로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을 개선을 하고, 세 번째로 생물 다양성 생태계를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포용력은 빈곤 및 기아, 환경적 취약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 경제 성장으로서는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이세 가지가 녹색 경제의 개념이고, 전통적 기능 중심의 품질과 환경성과 사회성을 종합 고려한 토탈 지속 가능 조기직 체계 및 성과 평가의 체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배출권 거래 시장 등 탄소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배출권 거래 시장과 더불어 저탄소 기술 시장, 또 제3자 적합성 평가 시장 등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파리 협정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INDC, 자발적 참여하는 그런 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감축 목표를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고 또 기술 이전이나 이를 위한 국제시장 메커니즘 재원 조성 그리고 제3자 검증을 5년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규정들을 파리 협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교토 체계 곧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 의정서 그 신규 체계 파리 협정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체계의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하고 기후변화 협약에 구속적 의무 규정을 만들고 또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산업계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촉진할 목적으로 점차 품질 경영의 시대에서 환경 경영의 시대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시대로 또 사회적 책임 활동에서 탄소 에너지 경영을 하는 이제 시대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지구의 문제는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돼서 좀 정리를 하겠는데 하여튼 생산서부터 유통, 사용, 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서 모든 제품이 친환경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제품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환경 라벨링 또는 환경 마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뜻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기업으로서의 그런 인센티브 등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므로 지구가 온난화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연장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참고적으로 이제 환경에 대한 PA죠. 예. 그래서 북극곰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멸종 위기에 대든지, 산성 비로 인해서 토양의 산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든지, 요즘 날씨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다닐 수 없다든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예. 이런 노력은 이제 한 사람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협조하여 다 같이 이뤄나가야지 되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혹시 질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질문이 올라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럼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고요. 환경마크 인증 심사원에 대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환경마크 인증 심사원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